전문가들은 마지막 장 마감할 때까지 종가까지 살펴보고 있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 그리고 비전 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황윤석 대표님의 종목, 어떤 종목 지금 종가까지 좀 살펴보고 계세요? 네,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에브리봇인데요. 에브리봇이요? 네, 뭐 오늘 하루 종일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존이 로봇 청소기 제조사 아이로봇을 인수한다는 소식 때문에 급등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동안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할 때 스마트 팩토리, 그래서 산업용 로봇주들이 상승을 주도했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제 그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 이제 에브리봇은 조금 소외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존으로 인해서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의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로봇을 이제 아마존이 17억 달러에 인수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뭐 아이로봇은 미국에서도 유명한 로봇 청소기 룸바라고 그러면 웬만한 집에 가면 아직도 로봇 청소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 그다음에 에브리봇은 물걸레 로봇 청소기 제조 업체인데 지금 로봇 관련주들의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과 지금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몇 안 되는 로봇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난 2020년에 미국 아마존 또 지난달에는 일본 아마존에도 입점했다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윗꼬리는 많이 달았지만 그동안 산업용 로봇에 비해서 소외됐다는 점에서 보면 대량 거래도 지금 수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엄청난 대량 거래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윗꼬리를 길게 달았지만 저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추가 상승을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45,000원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매물대들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40,000원에서 45,000원 정도에까지 추가 상승이 나오면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브리봇에 대한 의견, 종가까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계신 황윤석 대표의 종목이었고요. 이번에는 김태성 이사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오늘 굉장히 또 강한 흐름을 보인 섹터를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뭐 방산도 강했고 우주 쪽도 강했고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네. 저는 여전히 K-콘텐츠에 대한 힘을 또 다시 한번 네. 느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버킷 스튜디오라고 하는 기업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바닥에서 이제 강한 상승세를 좀 시연을 했는데 일단 개봉을 이틀 앞둔 영화 이제 헌트의 이 예매율이 지금 사전 예매율이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이제 버킷 스튜디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헌트라고 하는 영화에는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 씨가 출연을 합니다. 일단 이정재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의 대주주가 이 버킷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만약 이 헌트라고 하는 이 영화가 굉장히 큰 흥행을 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강한 혹은 가장 높은 이 수혜를 받을 기업이 이제 버킷 스튜디오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금리에 대한 부담감,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제조업 쪽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는 또 이러한 것과 조금 거리가 먼 본업을 가지고 있는 게임주라든지 엔터주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오늘 이제 강한 시세를 내보인 이 종목이지만 조정이 나올 때는 충분히 우리가 다시 한번 공략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향해 올라가는 종목군들 뭐 물론 데이트레이딩 혹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굉장히 좋은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시청자분들이 조금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좀 고려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낮은 위치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굉장히 많은 종목들 중에서 오늘 이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낮은 위치에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저는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